다음 행선지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이번 여행은 기차 여행이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Yeah, can you take it, please? Yeah, it's okay. Thank you. It's okay. 창 밖으로 스위스의 전원 풍경이 고스란히 내 눈에 들어온다. 프랑스어로는 생갈란이라고도 불리는 장크트 갈렌에 도착한다. 스위스 동부의 제법 큰 도시인 장크트 갈렌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로 손꼽힌다. Hinter mir sehen Sie das Denkmal von Sankt Gallen, Gallus. Das war ein irischer Mönch. Er hat im Frühmittelalter gelebt. Der Name unserer Stadt, Sankt Gallen, kommt von Lateinisch Sanctus Gallus und das heißt Heiliger Gallus und damit ist er gemeint. 이곳 광장을 조금 벗어나면 성 라우렌첸 교회가 보인다. 이 교회는 개신교 교회로 12세기 중반에 건축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지역에 정치, 종교, 사회적인 중심체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나도 관광객들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봤다.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이 교회에서 열리기도 했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하면 교회 종탑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교회 내부는 상당히 높아 생각보다 웅장한 느낌을 준다. 특히 뒤로 펼쳐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인상적이었다. 미리 예약을 해둔 나는 교회 종탑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생각보다 꽤 높았다. 교회 종탑 꼭대기에서 지금도 시간을 알리는 오래된 종을 볼 수 있었다. 매시 정각과 15분마다 울린다고 한다. 15분마다 울리는 작은 종소리를 시작으로 조금 기다려 정각이 되자 더욱 힘차게 요동을 친다.